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17명의 이름을 비롯해서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러서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세상 속에 둘러 빠져 있지 않는지, 세상과 구별된 자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쯤에 안산에 살고 있는 양봉진 집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빨리 텔레비전을 켜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양봉진 집사의 딸 온유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탔던 세월호였던 것을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날 아침 7시쯤에 온유가 엄마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배에서 잘 자고 일어났다고. 그런데 불과 3시간 후에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양 집사가 보게 된 겁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하다가 10시 54분에 아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다.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아빠가 문자를 보내고 있던 그 시간에 온유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닷새 후에 아빠가 알게 됐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닷새 지난 4월 20일 날 온유가 시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딸의 시신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이 양 집사에게 함께 배를 탔던 그리고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는 갑판까지 같이 나왔는데 배 안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없이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온유 아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온유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거든요. 17살 된 여자아이가 그의 생을 이렇게 마감했는데 그 아이가 살았던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온유 아빠는 교회 관리집사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동생 셋 그리고 온유까지 해서 여섯 식구가 교회가 주는 조그마한 사택에 살면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한번 갈 수 없었는데 이 아이가 재주가 있어서 혼자서 피아노를 연습해서 중학생이 됐을 때는 교회 새벽기도 반주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1학년 대표가 됐고 2학년이 돼서 반장이 됐고 2학년 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까운 친구가 대표로 나간다. 온유는 그러면 나는 안 나가겠다고
공부도 아주 잘했답니다. 이 아이는 음악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성적이 아주 좋았던가 봅니다.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세월호가 4월 16일 날 침몰되는 날이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때 우리가 처음 맞은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온유가 다니던 안산 명성교회 교인들은 추모를 받고 온 교회가 또 한 번 눈물바다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11조 헌금 명단에 양온유라는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바를 했는데 그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받고 11조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그 위급한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살짜리가 아니라 27, 37, 47이 돼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과연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결정을 온유가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평소의 삶을 그의 아빠가 증언을 해 주었고 친구들도 온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살아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친구 몇 명을 구했다. 그런 소식과 함께 살아서 그의 믿음을 증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의 삶을 17년으로 마감 짓게 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정자매 아까 간증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실수로 세월호는 침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참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기로 결정하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부터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불행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 잘못으로 빚어진 이 엄청난 불행한 사고였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고 속에서 마지막 순간 그 위급한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한 이 어린 온유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삼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17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마지막 38절에서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 속에 살면서 세상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길,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서 세 분 혹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에 관한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100% 아니 150%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쳤다.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고통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축복으로 주신 자식이 지금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설득이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아 그게 다 맞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건방지거든요. 우리가 다 교만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뭐 내가 뭐 아는 게 있냐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속마음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 직업에 대해서든 자식에 대해서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훨씬 일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게 불순종을 낳는 겁니다. 언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불순종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암직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이해 때문에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혼자서 해낸 생각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바꾸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게 그때 순종할 때 창세기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린 것은 아니고 죽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는 절대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없다고 믿고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방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잘 갈라집니까? 힘들 때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읍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끝을 내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사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가 꽤 오랫동안 이삭이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다른 거 다 제하고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그가 살아 생전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가 살아 생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죽을 때 자손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뭘 축복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태도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22절입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 역사가 기록을 해도 요셉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 하나입니다.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를 그때 가지고 가라.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라.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겁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는 물론 나중에 됐지만 젊은 시절에 피난 내려와서 빈손 지고 내려와서 냉면집을 해서 성공한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권사님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던 나이가 많아서 마침내 그 권사님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임종을 하면서 많은 자식들이
직계 자손들은 물론이고 손주들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유언을 남겨줄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모든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권사님이 숨을 아주 급하게 내몰으시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신이 바짝 들어왔을 때 그때 남긴 말이 뭐였는가 하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냉면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고 돌아가시다는 겁니다. 막 그럴 수도 있겠죠. 평생 냉면 장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가업을 이어서 또 냉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냉면 장사를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기가 비싼 때고 그거 너무 듬뿍듬뿍 넣어주면 장사가 잘 안 될 거다 이런 비즈니스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수준의 말을 남기고 죽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소의 모습을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고 죽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76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의정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데 주말에 외출을 나와서 친구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서울에서 잤습니다. 이 친구가 병원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인데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가 평생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날 지 하숙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의사로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병원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잠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도 없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다가 죽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성도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와서 자기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김성환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개강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뵀는데 학교 선배이기도 했지만은 한 주간 동안 그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귀한 선생님처럼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지만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친구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김성환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자기의 죽음을 통고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교인들을 가족 단위로 전부 병실로 한 가정씩만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꼬마까지도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 있으마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할아버지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꼬마 하나하나까지 그 작별 인사를 온 교인들하고 나눈 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감동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을 때 김성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목회하다가 평생 있다가 갈 건데 내가 마지막 섬기던 교회에서 내 죽음을 함께 맞을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런 멋있는 작별을 좀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게 하지 마시고 말문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한 몇 달 여유를 좀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해주신 지금은 천국에 계신 김성환 목사님 그분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끝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동안 무엇을 꿈꾸다가 죽음을 맞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는 물론이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탁하면서 영원한 그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또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자료들을 다시 찾으면서 이런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데 한 학자가 여리고성이 기원전 1421년 4월 9일에 함락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3500년 전 사건을 날짜까지 지목한 그것도 과학자가 그렇게 지목을 했는데 제가 그분이 제시한 자료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식 날짜를 찾고 지진이 일어났던 이 과학적인 흔적을 찾으면서 날짜 계산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7년 전쟁, 가나안 정벌 전쟁에서 맨 첫 전투지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너보산에서 하나님이 120대 모세를 아직도 기력이 좋고 눈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이 일을 했으면 딱 좋을 법한데 자기한테 그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리 추수때가 돼서 강물이 언덕 위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때 하나님은 또 때를 그때를 골라서 건너가게 합니다.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물이 좀 쫙 빠지고 난 다음에 강물을 가르든지 해서라도 사람이 좀 믿음 없는 사람도 생각하셔서 좀 강물이 좀 잦아들 때 건너가도 좋을 텐데 성경을 보면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칠 때 건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서리 있게 일을 하셨구나. 이왕이면 발 좀 거두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물 같으면 뭐 재미가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다시 흘러가게 했습니다. 갈라진 강물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강물이 있고 그것도 언덕까지 확 흘러넘치는 강물이 내려가고 있고 이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은. 앞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폐허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 끝에서 내벽 끝까지가 한 14m 정도의 높이 두께입니다. 물론 진흙벽입니다. 요즘 같은 콘크리트나 돌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전쟁에서 이 한 14m 두께의 벽을 뚫는다는 것은 그 당시 전투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반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기껏 가지고 있었던 게 아주 원시적인 칼이나 창이나 화살 정도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장애물, 그것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체격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전투에 아주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쫄려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강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들어오고 1회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래서 토탈 열세 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라. 하나님이 요즘 이런 거 시키면 애들 말마다 나 쪽팔려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전쟁을 해도 좀 모양 나게 하게 해야지. 아, 세상에 그 땡볕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뭐 절박함이 덜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전투를 어떻게 이렇게 시켜도 이렇게 재미없는 방식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맞제비가 돼서 싸울 만큼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1세대는 이 원망의 죄, 불신의 죄 때문에 전부 다 광야에서 묻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세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도는 날 그날 성이 한 벽에 금이 좀 간다든지 이래주면 불평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때까지 7일 동안 어떤 흔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 불신앙의 말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 딱 닫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갈랐는가를 기억하고, 어떻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순종, 원망의, 불평의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전적으로 순종을 하라. 그걸 7일 동안 한 겁니다. 7일 동안이나 하게 한 것은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고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성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성을 돌면서 자기들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성을 돌 때 마지막 순간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성이 무너지면 바깥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고 폐허는 항상 그렇게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가보면 지금도 현재 그 폐허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리고 성벽들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탄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하고 고함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들이 전부 바깥쪽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리품도 여리고 성에서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까, 우리가 전쟁 잘해서 그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그래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지금도 폐허가 곡식들이 굉장히 불탄 곡식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뿐 아니고 다른 전투에서도 전쟁의 성패가 가려지고 나면 곡식은 물론이고 곡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것들은 전부 약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지금도 남아있는 폐허를 보면 곡식을 약탈해 가지 않고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리고성이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힘 빠지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난제는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리고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주어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진 않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불평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혀를 깨물어서라도 입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거는 어떤 희생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제거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우스는 물론 불신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나중에 믿었습니다만은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보니까 기독교가 깊이 들어와 있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든지 관직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 눈에 띈 게 뭔고 하니까 황제의 측근이 되고 여러분 로마 왕실이 제공하는 출세의 자리, 이 관직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 때문에 그 관직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고 훨씬 더 사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곁에 남아있던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변절자로 자기 앞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예수 때문에 관직을 포기했던 사람을 다시 직분을 주어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선정을 베풀다가 죽었는데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옹호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약간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고 콘스탄틴이 결국은 그의 아들 때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잘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 시원찮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겠다.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들을 지워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도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시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살아생전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 앞에서 맞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